배구를 향한 또 다른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2라운드 경기 이곳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2017 대학배구리그 1라운드 경기를 거쳐서 이제 팀당 2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홈팀 목포대학교 지난주 토요일이죠. 3월 25일 명지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에서 3-0 기분 좋은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충남대학교 역시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경남 과기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3-2로 아쉽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주포 손주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두 팀의 순위 한번 짚어드리면서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많게는 두 경기 그리고 적게는 한 경기씩 치른 이번 2017 대학배구리그 현재 순위입니다. 홈팀 목포대학교가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원정팀 충남대학교가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경기 초반 그리고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이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순위는 아니지만 두 팀의 이 순위가 오늘 경기에 따라서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홈팀 목포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지난 경기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첫 승리를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거뒀습니다. 과연 오늘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유명우와 김동민의 쌍포 지난 경기에서 도합 34점을 합치면서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의 3-0 승리를 거두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이 류명호와 김동민의 두 선수의 활약이 빛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낯선 상대 충남대학교입니다. 두 팀이 1부 리그에서는 첫 번째 맞대결을 가집니다. 물론 연습 경기를 한번 가졌다고 하지만 실전은 좀 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충남대학교와의 결투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자리에 세터 김주원, 2번 자리에 레프트 류명호, 3번 박윤, 4번 자리에 센터 강성래, 5번 자리에 레프트 김동민, 6번 자리에 센터 이창준, 제일 리베로 김상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충남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충남대학교인데요. 지난 경기 경남 과기대와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연달아서 원정 경기를 갖는 충남대학교인데요. 과연 후유증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주포 손주상 선수가 3세트 중반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특히 선수가 부족한 이 충남대학교 도합 10명밖에 없는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찬희 감독이 오늘 경기에 임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프트의 김희태, 세터의 김상우, 라이트 김대윤, 레프트 김혁준, 센터의 전성준, 센터의 김영대, 제일 리베로 이광호 선수가 선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주심을 맡아주실 김종훈 심판, 부심의 윤충걸 심판, 선심의 나초롱, 최경주, 김서연, 한민지 심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2017 대학 배구리그 양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충남대학교부터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희태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2번에 세터 김상우 선수, 10번에 라이트 김대윤, 11번에 레프트 김혁준, 12번에 센터 전성준, 17번에 센터 김영대, 젤리벨 5번에 이광호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감독은 이찬희 감독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기 홈팀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이더입니다. 3번의 세터 김주원, 7번의 레프트 류명호, 11번의 라이트 박윤, 13번의 세터 강성래, 14번의 레프트 김동민, 17번의 세터 이창준, 제일 리베로 2번의 김상민, 감독의 전호문 감독입니다. 역시 목포대학교의 홈경기다 보니까 제 뒤에서도 그렇고 관중분들이 큰 환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과연 이 관중의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 2연승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 지난 경기 라인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목포대학교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활약을 펼쳤던 유병구, 김동민 선수가 그대로 선발에 출전을 했고요. 반면 충남대학교는 주포 손주상 선수가 결국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상 선수를 대신해서 김혁준 선수 그리고 김희태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손주상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꿔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선수 명단을 재점검하고 리베로를 투입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리베로인 2번에 김상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역시 충남대학교도 5번에 이광호 선수가 경기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충남대학교의 세트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17번의 김영대 선수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2011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의 경기 김영대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브 김영대 김주원 이창준 에이서 공 선취점은 목포대학교입니다. 김주원 선수 노렸죠. 이창준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에이서 공으로 공격 연결했습니다. 1대0 기분 좋은 선취점을 가져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창준의 강한 서브 25 불안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이창준 연속 2득점 2대0으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25 라인이 살짝 불안했던 충남대학교 서브는 이창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한 서브 김상우 김희태 블록킹 됐고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손주상 선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온 김희태 선수가 득점을 첫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2대1입니다. 이창준 선수의 서브가 강하게 들어갔는데 이번엔 리시브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12번의 전성준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네, 심판이 지금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고요. 공을 도와주시는 자원봉사분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다시 한번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전선중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주원 유명호 들어갑니다. 아 살렸어요. 그대로 넘깁니다. 김상민 김주원 이번에 강성대 들어갔습니다. 3대1 자 유명호 선수의 왼쪽에서 스파이크가 간신히 살려낸 볼을 그러나 강성대가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3대1 두 점 차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세터 김주원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네트에 맞으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목포대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범실입니다. 3대2 한 점 차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김주원 선수 플랫서브로 좀 약하게 때려봤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남대학교 서브 이번에도 역시 서브 범실 양쪽이 번갈아가면서 서브 범실을 기록합니다. 4대2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두 점차 주포 류명호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나갔어요. 나갔다는 판정 충남대학교의 득점. 경기 초반 목포대학교 벌써 서브 범실이 두 개예요. 충남대학교가 3점을 냈는데 두 점이 범실로 얻은 점수입니다. 충남대학교 1번의 김희태 선수입니다. 묵직한 서브 김주원 김동민 쪽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김주원의 오픈 공격 오늘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김동민 5대3으로 앞서갑니다. 역시 류명호 김동민 이 두 양 날개 선수들이 오늘 경기 초반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성래 서브 뚝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서브 에이스 강성래 이전에 류명호 선수의 강한 서브에 적응이 돼 있었던 충남대학교 리시브진이 이번에 강성래 선수의 플랫 서브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6대3 석점차 강성래 이번에 강하게 또다시 서브 에이스 강성래 7대3을 만듭니다. 자 영리하게 이번엔 강하게 노려봤고요. 이거를 충남대학교 리시브진이 받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찬희 감독의 작전 타임을 끌어냈습니다.
자, 시즌 초반인데 목포대학교 돌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명지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역시 이 서브, 그 다음에 오픈 공격, 강한 강타와 연타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명지대학교를 괴롭혔던 목포대학교인데 오늘도 역시 충남대학교 리시브진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지켜봐주시는 우리 관중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목포대학교 오늘 첫 번째 리그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상학고등학교에서 경기를 가졌고 오늘 경기가 첫 번째 홈경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인 만큼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오셔서 목포대학교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브는 강성래가 계속 준비합니다. 넉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신중하게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이번에 연타로 조금 길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7-4 석점 차입니다. 충남대학교 10번의 김대윤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플랫업. 김주원. 김동민 쪽을 바라봤습니다. 블락킹 득점. 전성준. 충남대학교의 첫 번째, 그리고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락킹 득점입니다. 충남대가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7-5. 김대훈이 계속해서 서브 준비합니다. 이찬희 감독의 모습. 강하게 리시브 되지 않으면서 서브에 3점 차로 추격합니다. 7-6. 김상민을 노렸던 목적타 서브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점 차. 당한 만큼 갚아주고 있습니다. 김대윤. 신중하게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서브에 동점. 7-7. 김대윤의 연속 3득점이 김대윤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7-7을 만듭니다. 자, 김대윤 선수 강하게 약하게 강타와 연타 플랫서브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3득점을 얻어냈습니다. 네 번째 서브입니다. 이번엔 플랫서브 김동민 쪽을 받습니다. 아, 이 공을 전성준 선수와 김혁준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공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목포대학교 김동민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합니다. 8-7 다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한 팀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기 양상입니다. 박윤희 서브 준비합니다. 묵직한 서브 김상우 그대로 들어갔어요. 에이서 공. 전성준. 8-8 동점.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8-8 동점. 충남대학교 11번 김혁준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상민에게 김주원이 그대로 넘기고요. 이 공이 아웃됐습니다. 충남대학교 역전. 역시 리시브가 불안했기 때문에 세터 김주원 선수가 이 공을 제대로 세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브는 김혁준.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의 득점. 조금 힘이 들어갔죠. 목포대학교 이성찬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자, 김동민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9-9 동점 상황에서 김동민의 서브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목포대학교 범실. 충남대학교가 10점 고지에 먼저 올랐습니다. 10-9. 서로 한 번씩 범실을 주고받고 있는 양 팀입니다. 서브는 김영대. 목적 닿았어. 김주원. 유명호 쪽으로 들어갔어요. 유명호. 10-10 동점을 만듭니다. 유명호 선수 오늘 첫 득점인 것 같군요. 10-10 동점.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아, 그대로 넘어왔고 류명호. 김주원. 김동민의 백어택. 그러나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1대 10 한 점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초반에 한 넉 점차까지 앞서갔던 목포대학교, 흐름을 계속 이어가나 싶었지만 충남대학교가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시속게임을 펼치고 있는 양팀. 썸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김주원, 강성래가 속공으로 디그댔고, 김상우 옆에서 김희태 쳐내기 득점. 주심은 충남대학교의 득점을 인정을 했는데 아직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 전원문 감독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희태가 쳐내기 공격을 했다, 김주원 선수는 내 손에 맞지 않았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전어문 감독과 김주원 선수입니다. 아, 경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 배구 리그는 프로처럼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에 선수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류명호의 득점. 조금 어수선한 틈을 타서 류명호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2대 11. 조금 전 심판에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조금은 억울함을 표시했던 김주원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12대 11. 강하게 나갔어요. 네, 김주원 선수의 서브가 좀 강하게 들어갔어요. 자, 류명호 선수가 김주원 선수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결국 끊어주네요. 전호문 감독이 끊습니다. 아, 김주원 선수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한 모습인데요. 글쎄요, 지금 저희 중계석 쪽에서 봐도 김희태 선수의 공격을 김주원 선수가 막는 과정에서 손에 닿았나 여부를 주심이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씀드렸듯이 대학배구 리그에는 비디오 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선수들도 심판의 판정에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전원문 선수가 잘 끊어준 것 같아요. 13대 11, 두 점차 뒤져있지만 홈경기이기 때문에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13대 11, 두 점차.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도 선수들에게 강하게 주문을 했고요. 자, 전원문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서브는 김상우 세터입니다. 목적타 서브. 김주원 오른쪽에서 류명호 들어갑니다. 13대 12. 김주원 선수가 잘 봤어요. 연습된 플레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류명호의 득점. 13대 12 한 점차. 서브는 류명호.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냈고 김상우 오른쪽에서 김혁준 나갔습니다. 동점. 동점을 만드는 목포대학교 13대 13입니다. 치열하게 초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서브는 류명호.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간다는 게 네트에 맞았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14대 13 한 점 앞서갑니다. 주포 류명호 선수의 모습. 김희태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묵직하게 김주원 오른쪽에서 김병빈 블러킹 성공. 박윤 선수였군요. 충남대학교 블러킹에 성공했습니다. 15대 13 두 점차로 앞서갑니다. 서브는 김희태가 계속 준비합니다. 강하게 김상미 쪽으로 김주원, 김동민 또다시 블러킹. 김대윤, 김대윤의 연속 두 번 블러킹. 16대 13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196cm 이찬희 감독이 뽑은 주목할 신인 김대윤 선수가 블러킹으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왼쪽 살짝 나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두 점차. 김대윤 선수의 모습, 연속 두 번의 블로킹에 성공했던 김대윤, 그리고 김주원 선수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래 섭. 먼 쪽에서 플랫 섭. 왼쪽에서 블로킹. 이번엔 박윤이 응수합니다. 16대 15 한 점차.
자, 블로킹 싸움이 초반 계속되고 있네요. 박윤 190cm에 역시 전호문 감독이 뽑은 기대 신인입니다. 16대 15 한 점 차입니다. 강성내 서브 나갔습니다. 자, 오늘 목포대학교 서브 범실이 벌써 다섯 개째, 충남대학교가 얻은 17점 중에 5점이 서브 범실입니다. 자, 충남대학교 서브 김대윤이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김주원, 이창준의 에이서공 들어갑니다. 경기 초반 목포대학교가 첫 득점을 기록할 때 이 이창준 선수의 에이서공을 이용했는데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김주원 선수가 이창준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서브는 박윤, 강하게 들어갑니다. 김상우, 왼쪽에서 오픈 공격 들어갔어요. 김영대, 18대 16,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김혁준의 서브. 박윤이 받았습니다. 김주원, 다시 한번 이창준의 이석공 여의치 않았습니다. 박윤 리십, 김동민이 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살려냈어요. 이 공을 앵글샷으로 디그 됐고, 다시 한번 김동민 앵글샷 또다시 들어갑니다. 김동민의 득점. 김동민의 두 번의 앵글샷이 결국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8대 17,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김동민 서브 준비합니다. 플랫업 김상우, 에이석고 디그 됐어요. 어느 쪽으로?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넘기죠. 이창준, 김주원, 유명호 블로킹, 전성준의 득점. 충남대학교 블로킹 벽이 굉장히 높아요. 목포대학교 지금 유명호 선수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목포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다면 경기 몰랐거든요. 충남대학교 두 점 차로 다시 한번 끊어주고 있습니다. 김영대 선수의 서브. 이 공이 또다시 서브에 20점 고지에 충남대학교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목포대학교 전호문 감독이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20대 17 석점 차로 뒤져있는 목포대학교 전호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김영대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후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한 목포대학교 전호문 감독의 응수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목포대학교 초반 흐름 역시 아까 그 김주원 선수와 심판의 신경전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약간은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홈경기 2점을 밝혀야 하는 목포대학교. 반면에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김희태 선수와 김혁준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석점 차로 앞서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김영대가 서브 준비합니다. 188cm 2학년 학생. 강하게 김동미 쪽으로 이창준의 백에이 디그 성공. 올려줍니다. 밑에가 그대로 넘깁니다. 김상민, 김주원, 유명호 득점. 20대 18, 중앙에서 공격을 이어갔던 유명호 블록과 3명 사이를 뚫어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창준의 서브. 김상우, 아, 호비 맞지 않았어요. 김영대 선수에게 백공격을 이어간다라는 걸 김영대 선수가 김상우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목포대학교가 한 점차로 추격합니다. 결국 이찬희 감독마저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20대 19 한 점차에서, 자, 여기서 한 점 한 종이 굉장히 중요한 두 팀입니다. 20대 17에서 전호문 감독의 작전 타임 이후 목포대학교가 두 점을 선점을 했고요. 20대 19 이제 한 점차 위기 상황에서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방금과 같은 이런 백공격에서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공격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던 충남대학교였습니다. 이창준의 섭, 김상우, 왼쪽에서 김희태 들어갔어요. 득점. 21-19, 두 점차로 앞서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블러커 두 명 사이를 뚫어냈던 김희태 득점. 아, 여기서 손주상 선수가 들어옵니다. 발목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자, 원포인트 서버로 출전을 한 것인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포 손주상이 우선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플랫업 김주원, 왼쪽에서 류명호 디그 됐고 김희태 터치업 공격 성공. 손주상 효과인가요? 22-19 석점차로 앞서갑니다. 자, 손주상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가 김희태 선수인데 김희태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서브는 손주상. 이번엔 강하게 김주원, 다시 한번 류명호 쪽으로 앵글샷 들어갔어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손주상을 빼줍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 발목이 돌아갔던 손주상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브로만 분위기를 익혔던 것 같습니다. 자, 22-20 두 점차. 김주원의 섭, 플랫섭 김상우, 왼쪽에 김희태 아웃인가요? 자, 아웃이 됐다는 판정. 자, 양팀 선수들 지금 모여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심과 부심들 다섯 분이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합의 판정 결과는 어느 쪽일까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심판의 선택. 목포대학교의 득점. 동점입니다. 22-22. 자, 아까 비슷한 상황에서 충남대학교 손을 들어줬던 주심인데요, 이번엔 목포대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2-21 한 점 차입니다. 김상우 에이석공으로 연나 터치아웃. 23-21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득점. 자, 한 차례 폭풍 같은 상황이 지나가고 이제 정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1세트 경기입니다. 리시브 됐고 김주원 오른쪽에서 류명호 터치아웃. 목포대학교 득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23-22. 그리고 여기서 류명호의 서브입니다. 2016 시즌 서브 1위 서브 왕이었던 이 선수 과연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강한계 김상우 여기서 석공으로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았어요. 동점을 만듭니다. 목포대학교 동점. 자, 이런 범실이 결국에 경기를 결정짓게 됩니다. 23-23 계속되는 유명호의 수업. 강하게 김상우 에이석공으로 응수합니다. 유명호 받아주고 김동민 쪽으로 그대로 블록크 들어가고 독점. 목포대 24-23 1세트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김동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스파이크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세트포인트는 목포대학교 쪽으로. 유명호의 섭.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김동민 김주원 끝낼 수 있을지. 김동민 블라크 터치업. 목포대학교가 짜릿한 역전 승리를 기록합니다. 1세트 25-23으로 목포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꺾고 1세트를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시즌 2라운드 경기. 목포대학교가 1세트 25대 23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 0으로 앞서면서 첫 번째 세트를 따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한때 23대 21까지 쫓겼던 목포대학교. 하지만 유명호와 김동민의 쌍포가 살아나면서 25대 23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팀 그리고 홈팬들의 이점을 강하게 살렸던 목포대학교인데요. 반면에 충남대학교 1세트 종반까지 분위기 잘 이어갔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귀중한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역시 손주상 선수의 공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김희태 선수, 김혁준 선수가 잘해줬지만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사가 조금 부족해 보였던 충남대학교 1세트였고요. 반면 목포대학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가장 중요한 1세트를 짜릿하게 따낼 수 있었습니다. 자,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세트 기록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류명호 선수가 6득점, 김동민 선수가 5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충남대학교는 김대훈 선수가 5득점, 김희태 선수가 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류명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무려 75%고요. 반면에 또 충남대학교 김희태 선수 대단합니다. 8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대체로 김동민 선수에게 점유율이 좀 높았네요. 37.04%의 공격 점유율을 이어갔고 역시 충남대학교는 김희태 선수가 31.25%의 공격 점유율을 이어갔습니다. 범실은 목포대학교가 9개로 더 많았습니다만 집중력에서 그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세트 코트를 좀 바꿨고요. 목포대학교가 왼쪽에서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오른쪽에서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동민 선수가 서브 준비하죠. 1세트 5득점에 성공했던 김동민 공격 성공률 50%, 리시브 7개, 디그 1개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김상우 선수의 모습, 세터 모습 보여줬고요. 목포대학교 김동민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합니다. 강하게 김상우, 김희태 블러킹! 첫 득점 목포대학교의 몫입니다. 김희태의 공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방금 강성래 선수에게 주문을 걸었던 전호문 감독인데요. 자, 김동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갈거에요. 김상우 다시 한번 김희태가 그대로 넘깁니다. 김주원 이쪽에서 류명호 들어갔어요. 2대0. 김혁준이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류명호의 득점. 서브는 김동민. 목적타 서브 김상우, 김희태를 봤어요. 블록고 맞고 김동민이 봤습니다. 김주원, 이창준의 에이서공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 이번에 김희태 그대로 때립니다. 박균, 이번에 류명호 블록킹 득점. 충남대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2대1. 김상우의 블록킹 득점. 자, 2대1 한 점차 추격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블록킹에 성공했던 김상우의 서브입니다. 김주원 에이서공 들어갔어요. 적절할 때 적절하게 에이서공을 유지하고 있는 김주원 선수와 이창준 선수입니다. 1세트에서도 이런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왔었죠. 자, 3대1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서브는 이창준입니다. 강하게 김상우 에이속공으로 이어갔습니다만 받았어요. 이창준 그대로 던깁니다. 이광호 이번에 김희태 쪽으로 블록과 터치아웃. 충남대학교의 득점.
자, 여기서 또 다시. 자, 오늘 김주원 선수가 주심과 계속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자, 김주원. 류명호 밀어넣기 득점. 연타로 때렸습니다. 4-2 9점 차로 앞서갑니다. 상대팀도 류명호 하면 강하게 때릴 것이다 라는 인식하에 좀 수비가 뒤쪽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 빈 공간을 또 류명호 선수가 재치있게 노렸습니다. 서브는 김주원이 준비합니다. 4-2 2점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김주원, 김상우, 김학준 살려냈고요. 김주원 다시 한번 류명호 득점 성공합니다. 5-2 석점 차. 자, 2세트 결국 이찬희 감독이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5-2 석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1세트 초반 류명호 선수의 공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석점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선수입니다. 자, 역시 1세트, 2세트 마찬가지로 이 좌우 쌍포 공격들이 살아나고 있는 목포대학교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충남대학교 김대훈 선수와 김희태 선수가 분전해주고 있지만 번번이 블로커들에게 걸리면서 리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홈팬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강렬한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가 이번에 네트에 걸렸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5-3이 됩니다. 두 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희태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에 좀 길었어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6-3으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서브는 유명호가 준비합니다. 강하게 들어갔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블로커 걸렸습니다. 이번에 김영태 쪽으로 또다시 걸렸어요. 다시 한번 김영태 이번에 뚫어냅니다. 득점 충남대학교. 6-4 추격을 성공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2017 대학배구 리그 지금 2세트 경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막에는 1세트로 나와 있는데 2세트 경기 목포대학교가 6-4로 두 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서브가 네트에 걸렸어요. 목포대학교 득점. 7-4. 강성래가 서브 준비합니다. 서브 에이스 오른쪽 구석으로 꽂히면서 더블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8-4. 강성래 플랫 서브가 구석으로 꽂힙니다. 넉점 차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서브는 강성래. 목적타 서브 김상우, 김영태 쪽으로. 자, 센터라인 침범이군요. 김영대 선수가 공격 과정에서 센터라인을 침범하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9-4 5점 차. 자, 2세트 초반 분위기는 목포대학교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여기서 서브 공실이 나왔어요. 충남대학교의 득점. 9-5 매의 눈으로 센터라인 침범을 확인했던 부심의 모습입니다. 김혁준의 서브. 플랫서브 김주원. 오른쪽에서 박윤 디그 성공. 이번에 김영대 성공합니다. 여기서 안테나 범실이네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10대5. 자, 김영대 선수 이전에는 센터라인 침범 범실, 그리고 이번에 안테나 범실,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대5, 5점 차. 서브는 박윤. 이 시브 살짝 불어냈습니다. 김영대 밀어넣기, 이번엔 성공합니다. 블로커 위로 살짝 연타로 밀어넣으면서 10대6, 역점 차로 추격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득점에 성공했던 김영대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대6, 역점 차.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지만 넘어갑니다. 이창준이 올렸고요. 그대로 김상우가 득점. 윤준혁 선수군요. 자, 영리하게 상대 블로커가 떠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던 윤준혁입니다. 10대7. 서브는 김영대. 김주원, 이창준 에이석공.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창준 에이석공. 11대7, 넉점 차를 만듭니다. 자, 서브는 김동민이 준비합니다. 강하게 목적 타석. 김희태를 봤어요. 블로커 맞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충남대학교. 11대8. 김주원 선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만 김희태 선수가 잘 밀어쳤습니다. 11대8, 석점 차. 서브는 전성준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주원, 이번에도 에이석공. 이창준 연속 두 번의 에이석공. 충남대학교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12대8, 넉점 차. 자, 김주원 선수와 이창준의 이 호흡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창준의 서브. 자, 리시브 약간 불안했어요. 그대로 넘깁니다. 김주원, 이번에도 에이석공. 강성래 파트너를 좀 바꿔봤던 김주원, 3연속 에이석공 공격. 13대8로 앞서갑니다. 이찬희 감독 결국 초반에 두 번째 작전 타임 마저 쓰고 말았습니다. 13대8, 5점 차.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던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김주원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강성래 선수와 이창준 선수를 골고루 활용하면서 에이석공, 연속 세 번의 에이석공을 성공시켰습니다. 사실 연속 두 번까지 에이석공을 성공할 수 있어도 세 번째는 블로커가 따라붙기 마련인데 이번에 파트너를 바꿔봤어요. 그러면서 강성래 선수를 이용하면서 에이석공 공격을 이어갔던 김주원 선수입니다. 13대8, 5점 차. 더 이상 점수 차를 허용할 수 없었던 이찬희 감독이 2세트 초반에 두 번의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네이버와 마이케이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준의 서브. 김희태 쪽으로 블로커 맞고 이공을 살려냈어요. 자, 그러나 충남대학교 득점입니다. 자, 공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지금 이창준 선수인가요? 네, 이창준 선수가 타박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네, 박수 쳐줄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네, 이창준 선수 잠시 빠졌습니다.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13대9, 넉점 차. 서브 낮게 들어갔고요. 김주원, 유명훈 쪽을 봤어요. 터치아웃. 목포대학교의 득점. 세트가 좀 불안했는데 역시 류명우답게 공격 성공했습니다. 14대9, 5점 차. 서브는 김주원. 강하게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주원의 서브 에이스. 15대9, 6점 차. 김희태 선수와 김혁준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오른쪽 코너로 정확하게 들어갔던 서브입니다. 15대9, 6점 차. 이번엔 네트에 걸렸어요.
충남대학교의 득점 15대 15점 차입니다. 자, 충남대학교 김희태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희태 강한 서브 묵직하게 들어갔고요. 오른쪽에서 류명호 플러커 득점입니다. 중학교 연속 2득점 김대윤에게 맡겼습니다. 15대 11 넉점 차로 앞서갔는데요. 지금 주심이 류명호 주장을 잠깐 불렀어요. 심판 판정에 순응해라라는 의미겠죠. 자, 넉점 차 뒤져있는 충남대학교의 서브 김희태 서브 김주원 올려주고 왼쪽에서 박윤 나갔어요. 충남대학교 득점. 자, 흔들리고 있는 목포대학교 연속 3실점. 그러나 아직까진 여유가 있습니다. 석점 차 서브는 계속해서 김희태입니다. 네트에 걸렸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네트에 걸렸습니다. 16대 12 넉점 차 아쉬워하는 김희태. 류명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 한 번씩 서브 범실을 번갈았던 두 팀입니다. 16대 13 석점 차 김대윤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김주원 왼쪽에서 김동민 오픈 공격 성공. 오랜만에 김동민의 득점 17대 13 역점 차를 만듭니다. 강성래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상우 김영대 쪽으로 블러크 맞고 살려냈습니다. 김희태 김혁준이 그대로 넘깁니다. 아, 이 공을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대로 밀어넣는다는 공을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김혁준의 득점 17대 14 석점차 김상우 세터가 다시 한번 코트를 밟습니다. 김혁준 리시브 살짝 불어냈습니다. 에이석공 그러다 이번엔 알고 있었어요. 충남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석공으로 이어갔던 김주원과 이창준. 나 충남대학교에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성준이 막아냅니다. 17대 15 위기감을 느끼는 전호문 감독의 작전 타임. 자, 2세트 이제 17점 15점 거의 중반 이후의 경기 상황입니다. 역시 목포대학교가 1세트와 마찬가지로 초반 분위기를 강하게 잡아갔지만 중반 들어서 범실이 나오면서 충남대학교에게 살짝 추격을 허용을 했고요. 지금 2점 차로 바짝 추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17대 15 2점 차. 역시 높이에서는 목포대학교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충남대학교죠. 전성준 선수와 김영대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김대윤 선수 역시 블록킹에 참여하면서 방금과 같은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17대 15 2점 차. 네,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관중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경기 계속됩니다. 김혁준의 서브가 좀 길었어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18대 15 석점 차. 집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금 종반전 시간입니다. 박윤 강하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김주원 이번에 왼쪽에서 김동민 들어갔어요. 19대 15 역점 차를 만듭니다. 지난번 명지대학교 경기에서는 이 김동민과 류명호의 집중이 됐던 경기력인데 오늘은 김주원 선수가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대 15. 박윤의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라인에 걸쳤다는 판정. 아쉬워하는 충남대학교 선수. 5점 차로 앞서갑니다. 자, 20대 15. 박윤의 섭. 같은 코스로 이번엔 받았습니다. 에이석공. 그러나 범실이에요. 제대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 21대 15, 6점 차입니다. 서브는 박윤이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코스 왼쪽으로 김영대의 득점. 아,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또다시 범실. 22대 15, 7점 차입니다. 집중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 충남대학교. 7점 차의 리드를 허용했습니다. 박윤. 다시 한번 김영대. 이번엔 들어갔어요. 오픈 공격. 22대 16. 6점 차로 벌려져 있는 2세트. 서브는 김영대 선수가 준비합니다. 강하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23대 16. 이제 2점 남았습니다. 목포대학교 김동민이 준비합니다. 강하게 백어택 공격. 들어갔어요. 김영대 회심의 백어택 공격으로 응수를 해봤던 김영대. 23대 17, 6점 차로 추격합니다. 선수 교체. 김대훈 선수, 목포대학교 김대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아, 충남대학교 김대훈 선수가 들어왔고 목포대학교는 오익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세터 오익은. 전성준. 오익은 왼쪽에서 류명호 밀어넣기. 디그 성공. 김희태 쪽으로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5-2-0. 류명호 블로커 터치아웃. 2세트 세트 포인트도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4대 17. 7점 차를 만듭니다. 유명호의 득점.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이어갑니다. 김대윤. 24대 18. 김상우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오익은. 여기서 에이석공 여의치 못했어요. 센터라인 침범 범실이군요. 충남대학교의 득점입니다. 강성래 선수가 공격 이어가는 과정에서 라인을 침범을 했군요. 충남대학교 서브 플랫서브. 오익은. 류명호 끝낼 수 있을지. 블록도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25대 19. 2세트도 역시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경기 보시다시피 2대 0으로 목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관중분들도 크게 따라해 주시면서 흥겨운 분위기가 잠시 있었고요. 자, 2대0으로 앞서 있는 오늘 경기 2세트 경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대19로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했고요. 역시 주포 류명호 선수가 6득점, 공격 성공률 66.67%, 공격점유율 42.86%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충남대학교 김희태 선수와 김영대 선수, 김대훈 선수가 도합 8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목포대학교에게 2세트마저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블로킹과 서브에서도 목포대학교 2개, 서브 3개, 충남대학교 블로킹을 3개나 기록했습니다만 범실이 8개가 나오면서 목포대학교에게 2세트마저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2017 대학 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3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충남대학교 17번 김영대 선수의 서브부터 3세트 시작되겠습니다. 네, 부심과 함께 역시 등록 선수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목포대학교의 김상민 선수, 리베로 김상민 선수가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경기 3세트 시작합니다. 연타로 플랫으로 그대로 에이석공! 이창준!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창준. 김주원과 이창준의 에이석공 조합이 또다시 힘을 발휘했습니다. 1대0. 3세트도 역시 목포대학교가 첫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창준의 서브 그대로 넘어갔어요. 자, 이거를 영리하게 윤준혁이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이 시비가 불안했기 때문에 윤준혁 선수가 이 공을 세트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격밖에 없었는데 영리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서브는 전성준,
어프리아키에 걸립니다. 어프리아키 득점. 2대 1. 세터 김주원의 서브. 목적 다 서브. 백어택. 블록킹 됐습니다만 살렸습니다. 김주원. 류명호 쪽으로 그대로 밀어넣기. 다시 윤준혁. 다시 한번 백어택. 김희태 쪽. 이성찬. 류명호 쪽입니다. 강타 살려냈습니다. 윤준혁. 김희태 또다시 살려냈어요. 랠리 길어집니다. 김주원. 류명호 쪽으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윤준혁. 다시 한번 백어택 들어갔어요. 김영대 긴 랠리 끝에 점수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대2 동점. 자, 양 팀의 수비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거의 12번 이상씩의 랠리가 이어졌던 황금의 공격, 결국에 득점을 충남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윤준혁, 김주원, 오른쪽에서 류명호 블록과 터치아웃, 득점에 성공합니다. 3대2. 유명호 선수 오늘 12득점째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호의 서브 강하게. 윤준혁 왼쪽에서 블록과 터치아웃. 김혁준 동점을 만듭니다. 3대3. 자, 김희태가 서브 준비합니다. 침착하게 묵직한 서브. 김주원, 김동민 쪽으로 블록킹 터치아웃. 오픈 공격을 주고받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강성래 서브. 목적 다 서브 나갔어요. 충남대학교 득점.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3세트 초반 분위기입니다. 김대윤 침착하게 서브 준비합니다.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5대 4로 앞서갑니다. 박윤이 준비합니다. 강하게 목적 타섭. 윤준혁. 김혁준 쪽 들어갔습니다. 김혁준의 득점. 5대 5 동점. 득점에 성공한 김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5대5 동점 상황. 김동민, 김주원, 이창준 에이석공. 오늘 두 선수의 호흡 칭찬할 만합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했던 것 같아요. 6대5 다시 한번 리드 가져가는 목포대. 서브는 김동민.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김주원 백에 이창준. 이전엔 A 그리고 지금은 백 A. 앞뒤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목포대학교 7대5 2점차. 서브는 김동민.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윤준혁 왼쪽에서 김영대.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7대6. 양 세터의 싸움도 볼만합니다. 오늘 경기 김영대가 서브 준비합니다. 7대6 한 점 차.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브 멈실.
자, 오늘 범실은 목포대학교가 두 개 더 많습니다. 자, 근데 목포대학교 이창준의 석. 목적타 석. 왼쪽에서 김희태 블락킹 성공! 김주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김주원의 블록킹 득점. 9대6 석점차.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목포대학교 이번 대회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 2연승인데요. 아, 이 팀이 작년 시즌 리그에서 단일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초반 돌풍, 이게 돌풍인지 목포대학교 원래 실력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트 9대6으로 앞서 있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고요. 반면 충남대학교 작년 시즌 B조 5위를 기록했었죠. 2승 8패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번 대회 다시 한번 절치부심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찬희 감독을 재영입을 했습니다만 초반 분위기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오늘도 코너에 몰려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9대6 석점차. 윤준혁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김주원 유명호 쪽으로 약간 길었어요. 충남대 득점. 9대7 두 점차. 서브는 전성준.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목포대학교 득점. 10대7 석점차. 서브 김주원이 준비합니다. 강하게 윤준혁 백어택 들어갔어요. 김영대 10대8 두 점차. 자, 김영대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3세트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두 점차. 세터 윤준혁에서 네트에 걸립니다. 플랫 서브로 낮게 뿌린다는 것이 너무 낮았어요. 11대8 석점차. 유명호가 준비합니다. 강하게 나갔습니다. 너무 가겠어. 11대9 두 점차. 아쉬워하는 유명호 선수. 김희태가 준비합니다. 11대9 두 점차. 김희태 섭. 묵직한 섭을 보여주고 있는 김희태. 유명호의 백어택 들어갑니다. 12대9 석점차. 블록과 3명 사이를 뚫어내는 유명호의 스파이크. 리드를 지켜갑니다. 이찬희 감독의 모습인데요. 서브는 강성래. 윤준혁 왼쪽에서 김영대 들어갔습니다. 12대10. 2학년 선수인데요. 김영대 선수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0번 김대윤 선수 서브. 두 점차 뒤져있는 충남대학교. 네트 맞고 김동민이 넘깁니다. 윤준혁 에이석공. 전성준 한 점차로 추격합니다. 12대11. 리시브가 불안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김대윤의 서브였습니다. 서브 김대윤 그대로 에이석공. 이번엔 걸립니다. 동점을 만드는 충남대학교. 김영대의 블록킹 득점. 결국 전호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12대12 3세트 동점인데요.
3세트 초반 목포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밀어붙이나 싶었더니 충남대학교 이 김영대 선수가 블로킹 득점, 오픈 득점, 서브 득점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손주성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김영대 선수. 1, 2세트 김영대 선수의 모습을 짚어보면 1세트에 2득점, 2세트에 3득점을 했는데 지금 벌써 1, 2세트 합친 5득점만큼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김영대 선수입니다. 12대 12 동점 상황에서 양팀 감독이 한 번씩의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김대윤이 서브 준비합니다. 높게 뛰어서 때려봤지만 아쉽게 네트에 걸렸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13대 12. 서브는 박윤. 뚝 떨어지는 플랫업. 윤준혁. 이번엔 김혁주 쪽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13대 13 득점. 김혁준 선수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대 13 득 동점 상황에서 김혁준의 서브. 박윤 쪽으로 리시브 불안했어요. 류명호가 따라가고 김상민이 그대로 넘깁니다. 윤준혁 왼쪽에서 김영대 역전에서 보이는 충남대학교의 포인트. 14대 13. 자, 김혁준의 서브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서브는 김혁준. 김주원, 이창준. 여기서 에이석공이네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목포대학교. 약속된 플레이. 이창준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동민의 서브. 윤준혁 왼쪽에서 김영대 디그 성공. 그러면 류명호 쪽으로 향합니다. 그대로 역시 디그 성공. 윤준혁 다시 한번 김영대 쪽 블락킹. 김주원 15대 14 역전에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양팀 각각의 주포를 활용했던 공격 결국 마무리는 김주원의 블로킹이었습니다. 15대 14. 서브는 김동민. 목적타 서브. 에이석공으로 이어갑니다. 또다시 블로킹 이창준. 16대 14. 3세트 두 번째 작전 타임. 이찬희 감독입니다. 자, 많이 아쉬워하는 이찬희 감독의 모습인데요. 목포대가 앞서가면 제대로 쫓아갔었던 충남대학교. 하지만 이 이창준과 김주원 선수의 연속 블로킹에 2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16대 14 리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직 뭐 중반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목포대학교로 넘어가버리면 경기까지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찬희 감독이 이른 시간에 두 번째 작전 타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16대 14 두 점 차. 서브는 김동민이 준비합니다. 김동민 목적타 서브. 윤준혁 김영대 이동 공격 들어갑니다. 16대 15. 화이팅 화이팅. 자, 한 점 차로 추격하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김영대. 공을 높게 띄우고 서브 들어갑니다. 리시브 불어냈어요. 이창준 에이석공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충남대학교. 김주원 이번엔 류명호 쪽으로 나갔어요. 동점.
16대 16 동점입니다. 유명호의 스파이크가 살짝 길게 들어가면서 충남대학교의 포인트 16대 16 동점. 서브는 김영대. 김주원, 유명호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드를 찾아오는 목포대학교. 자, 충남대학교 블로커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잊을만 하면 이창준을 이용한 A석공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김주원이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유명호의 득점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창준의 강한 석, 문준혁, 김희태가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17대 17. 블로커 준용이 떠오른 것을 보고 천혜기 공격. 17대 17 동점. 치열한 3세트 승부. 목적 타석. 김주원, 유명호 쪽으로 블로킹 잡아냈습니다. 김상민, 다시 한번 유명호 그대로 당깁니다. 윤준혁, 김희태 쪽 들어갔어요. 역전. 충남대학교의 득점 18대 17.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했던 충남대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서브는 전성준. 매트 맞고 김주원, 류명호 쪽으로 블로커 맞고 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김주원, 류명호 쪽으로 블로커 맞고 다시 한번 디그 성공. 윤준혁, 김영대 백어택. 그러나 목포대학교에는 강성대가 있었습니다. 강성래 블로킹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서브는 김주원. 김주원의 서브. 윤준혁, A석공으로 김대윤. 자, 3세트 두 팀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9대 18 이제 종반이에요. 범실 하나가 오늘 경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서브는 윤준혁. 박윤을 향했던 서브. 유명호 디그 성공. 다시 윤준혁, 김혁준, 김상민. 여기서 살려내지 못합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20대 18에 만듭니다. 김주원이 끝까지 날라봤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두 점 차. 윤준혁의 섭. 목적 타 섭. 뒤로 걸려줬어요. 류명호, 그러다 블로킹. 김대윤. 21대 18.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뚝 솟아 있었던 김대윤, 류명호를 막아냅니다. 윤준혁의 섭. 리시면 불안했어요. 서브에이스.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결국 전홍훈 감독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22대 18 넉점 차에서 목포대학교의 작전 타임. 자, 18대 18 동점 상황에서 충남대학교 연속 4득점이 나왔습니다. 4득점이 골고루 나왔어요. 블로킹, 오픈 득점, 그리고 서브에이스까지 목포대학교를 교란시키면서 충남대학교가 확실하게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2대 18. 후반까지 분위기를 잘 이끌고 왔던 목포대학교인데 3세트 후반 들어서 충남대학교의 집중력이 더욱더 강했습니다. 22대 18 넉점 차에서 충남대학교의 윤준혁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 타석 김동민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윤을 받고요. 블로킹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웃이에요. 충남대학교의 득점 23대 18 5점 차.
윤준혁의 서브. 박윤, 김주원. 아, 여기에 선수가 없었어요. 무너지네요, 목포대학교. 어긋나버린 두 팀. 24대 18 3세트 세트 포인트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윤준혁의 서브. 나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득점 24대 19. 자, 이전 두 세트에서의 그런 치열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이 필요한 목포대학교입니다. 서브는 유명호. 강하게 그러나 넘기지 못하면서 이번 3세트 충남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1, 2세트를 내줬던 충남대학교 3세트는 가져가면서 2대1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3세트는 충남대학교가 25대 19로 목포대학교를 제압했습니다. 역시 잠시 한번 감상하시죠. 시즌 2라운드 경기 이제 4세트입니다. 3세트는 충남대학교가 25대 19로 제압을 했습니다.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김영대 선수가 6득점, 공격 성공률 50%, 점유율 46.15%인데 김혁준 선수가 4득점인데 성공률이 100%입니다. 역시 목포대학교는 이창준 선수가 5득점, 그리고 류명호 선수가 3득점으로 부진하면서 기록상에서도 충남대학교가 이길 만한 이유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세트 경기 충남대학교 5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4세트 경기는 김동민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목포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목포대학교, 주황색 유니폼의 충남대학교. 화면은 전우문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브는 김동민.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 4세트 시작합니다. 목적타 서브 김희태 쪽으로 나갔어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오늘 경기 1, 2, 3, 4세트 전부 목포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첫 득점은 목포대학교의 몫이었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 따라갑니다. 1대1. 전성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네트를 살짝 넘었고요. 김주원 백에 들어갑니다. 이창준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빗맞은 것이 빈 공간을 향하면서 목포대학교가 점수 기록했습니다. 2대1 이창준의 득점. 득점에 성공한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2대1 목적탑 서브 그대로 에이석공. 에이석공엔 에이석공으로 응수합니다. 김대윤. 김대윤의 득점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서브는 윤준혁. 아, 이 공 리시브가 불안했고요. 살려냈습니다. 박윤이 넘기고요. 윤준혁 왼쪽에서 김혁주 블록킥 성공. 김주원 이렇게 기지기를 펴는군요. 3대2 한 점 앞서갑니다. 리시브가 불안했을 때만 해도 충남대학교의 득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주원이 블록킹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김주원 윤준혁 그대로 뒤에서 김희태가 공격을 해봤지만 길었습니다. 4대2 두 점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김주원이 서브 준비합니다. 아, 리시브 불안했어요. 왼쪽에서 김혁준 디그 성공. 류명호 블록킹 들어갑니다. 김희태. 김희태의 블록킹 득점 4대3 한 점 추격합니다. 자, 류명호 선수가 3세트에 부진을 했었는데 4세트에서도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서브. 오늘 계속해서 묵직한 서브 드릴 서브에이스 들어갔습니다. 김희태 동점을 만듭니다. 4대4 코트 바깥쪽 라인 살짝 거치면서 동점을 만드는 김희태 서브. 오늘 이 선수의 서브 묵직하게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잡아냅니다. 박윤 다시 한번 김주원 박윤 쪽이에요. 또다시 블록킹. 이번에 김혁준이 들어갔어요. 5대4 역전.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김희태. 아, 이번에 오른쪽으로 너무 벗어났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4세트도 초반 분위기 치열합니다. 류명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5대5 상황. 강하게 들어갔어요. 너무 강했습니다. 류명호 오늘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류명호 선수입니다. 1, 2세트에서는 각각 6득점씩 기록했던 류명호 선수 지금 3세트와 4세트 토탈 3득점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김대윤 선수입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김주원 백에이로 들어갑니다. 강성래 김주원 선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강성래와 이창준을 이용한 에이석공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6대6 이창준 나갔어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강성래였죠. 강성래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서부권 충남대가 가져옵니다. 김혁준이 준비합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김동민 쪽으로 박윤에게 향합니다. 블로킹 디그 됐고 이번에 김동민 다이렉트 킥 잡았습니다. 박윤 김동민 쪽으로 이광호 잡아냈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김주원 백어택 류명호 디그 성공. 여기서 센터라인 침범 범실이 나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자, 류명호가 백어택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센터라인을 침범했다는 부심의 판정. 충남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8-6. 서브는 김혁준. 뚝 떨어지는 서브. 어우, 이거 살렸어요. 김주원. 그대로 밀어넣기. 이번에 류명호 백어택. 들어갑니다. 이번엔 8-7. 자, 한 점 차로 추격해 나가는 목포대학교. 자, 지금 주심과 부심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판정이죠? 자, 김영대 선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변화 없이 목포대학교의 득점. 지금 뭐 항의를 하는 걸로 봐서는 더블 텃 컨택에 대한 걸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김영대 선수가. 경기 계속됩니다. 이 공이 나갔어요. 충남대학교의 득점. 9-7, 두 점 차. 서브는 김영대. 침착하게 준비합니다. 들어갔고 김주원. 이번엔 이동 공격 이창준 들어갔어요. 9-8. 영리하네요 이창준 선수. 블록과 뒤를 돌아가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9-8. 김동민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전성준이 준비합니다. 전성준의 서브. 목적타 서브. 김주원. 이번에 이창준에게 백에이를 연결한다는 것이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11-8. 아쉬워하고 있는 이창준. 석점차 리드를 이어갑니다. 충남대학교. 서브는 전성준. 네트 살짝 넘었습니다. 김주원. 유명호를 봤어요. 그대로 강하게 들어갔어요. 스파이크. 11-9. 김혁준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류명호의 득점. 두 점 차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강성래 선수가 다시 한번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서브는 이창준. 김혁준. 그대로 에이석고 김대윤. 당한 만큼 돌려준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자, 윤준혁 선수의 세팅도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12-9. 이 선수죠. 윤준혁 서브 준비합니다. 네트 살짝 넘었고 김주원. 류명호 쪽으로 블록킹 성공. 김대윤. 13-9. 넉점 차로 앞서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김대윤의 우뚝 솟아있는 저 블로커 유명호가 떨어지지 못하면서 리드는 계속해서 충남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13-9. 여기서 전원문 감독의 작전 타임. 자, 4세트를 충남대학교에게 내주게 되면 5세트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죠. 1, 2세트를 내리따오면서 오늘 경기 쉽게 가나 싶었는데 3세트 이후부터 이 주포 류명호 선수의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충남대학교에게 리드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현재 4세트 13-9 넉점 차로 뒤져있는 목포대학교.
네, 김대훈 선수의 블로킹 공격. 그리고 김영대 선수와 김희태 선수가 계속해서 살아나면서 목포대학교 수비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13대 9 넉점 차. 이대로 세트가 끝나게 되면 최종 세트인 5세트를 향하게 됩니다. 서브는 윤준혁. 목적타 서브. 김주원. 다시 한번 류명호 쪽으로 밀어넣기. 자, 여기서 또다시 센터라인 침범을 이번에 충남대학교가 했어요. 블러커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았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김주원의 서브. 뚝 떨어집니다. 윤준혁. 이번에 김희태. 아웃됩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좀 길었어요. 13대 11 두 점 차. 서브는 김주원. 역시 뚝 떨어지면서 윤준혁. 김혁준 시간차. 이걸 성공하네요. 김혁준. 자, 김대윤과 김혁준이 동시에 뜨면서 살짝 호흡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혁준이 빈 곳을 잘 찔러 넣습니다. 14대 11. 서브는 김희태.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김희태 선수. 강하게 들어갑니다. 김주원. 뒤쪽으로 류명호. 자, 이번에도 센터라인 침범. 목포대학교의 득점. 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센터라인 범실, 침범 범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해야겠죠. 14대 12 두 점 차. 류명호 강하게 서브웨이 성공. 류명호 2016 시즌 서브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목포대학교 류명호의 서브. 결국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14대 13 한 점 차에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한 이찬희 감독의 끌어가기. 아, 방금 서브는 굉장히 좋았어요. 14대 13을 만드는 류명호의 서브. 조용했던 목포대학교 체육관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이런 서브 에이스 한 방이 처져있던 팀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1세트에는 사실 관중석에 빈자리가 많았는데 지금 4세트 거의 꽉 들어찼습니다. 목포대학교를 응원해준 홈팬들의 열기가 굉장합니다. 다시 한번 유명호의 서브. 강하게 이번에도 이번에 넘어갔어요. 아, 이거를 김영대가. 자, 지금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류명호 선수의 서브 이후에 집중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의 그냥 단순한 밀어넣기를 아무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5대 13 두 점 차. 서브는 김대윤. 뚝 떨어졌죠. 김주원. 유명호의 백어택. 김희태가 막아냈습니다. 김영대 쪽으로 그대로 넘깁니다. 김주원. 다시 한번 유명호 백어택. 블러커 터치아웃. 이 선수입니다. 박수를 받고 있는 이 선수, 류명호 선수입니다. 15대 14 한 점 차. 잠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세트에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류명호. 서브 들어갑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어요. 김영대 쪽으로 밀어넣기. 득점 성공. 약간의 행운도 따랐습니다. 이창준 선수와 박윤 선수가 떨어지는 순간에 개인 시간차를 활용하면서 김영대 선수가 영리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김상우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윤준혁 세터를 조금 쉬게 해주네요. 김혁준의 서브 나갔습니다. 자, 문득 떠오르는 우리 손주상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네요. 김희태 선수와 김혁준 선수가 오늘 경기 손주상 선수의 빈자리를 꽉꽉 더 넘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16대 15 한 점차. 박윤의 서브 네트 살짝 넘었습니다. 김영대, 그러나 여기서 5번의 범실군요. 김성호 선수가 세팅하는 과정에서 네트를 넘었다는 판정. 목포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윤준혁을 선택합니다. 이찬희 감독. 어느덧 동점이 됐어요. 16대 16. 목적 타석. 그대로 김영대 쪽으로. 디그 성공. 김동민 그대로 넘깁니다. 윤준혁. 다시 한번 김영대. 이번엔 성공합니다. 김영대. 알고도 못 막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영대 선수를 위해서 블로커 두 명이 전담으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김영대 선수. 17대 16. 이 선수입니다. 강하게 김주원 왼쪽으로 김동민 디그 성공. 김영대 백어택 길었어요. 오픈 찬스였는데 본인도 아쉬워하네요. 17대 17 동점. 김동민의 서브 이광호가 받았습니다. 김영대 이번엔 오른쪽에서 나갔어요. 살짝 길었다는 판정. 목포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8대 17. 야금야금 따라왔던 목포대학교 이번엔 자신들의 품으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김희태 쪽으로 블락킹 성공. 김주원 19대 17. 숨겨왔던 이찬희 감독의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이끌어냅니다. 김주원. 아, 방금 블로킹은 분위기를 확실하게 오늘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던 목포대학교 김주원의 블로킹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선수였는데요. 블로킹에 성공하고 마시는 저 포카리 스웨트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19대 17,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목포대학교. 자, 어느덧 종반입니다. 역시 매번 강조하지만 이 시점에서의 범실은 치명적이죠. 두 점 차, 김동민의 서브. 뚝 떨어졌고요. 김희태 쪽으로 향합니다. 유명호 나갔어요. 김혁준을 보고 때렸는데 김혁준이 피했습니다. 19대 18 한 점 차. 네, 지금 표현해줬죠. 유명호 선수가 피했다고. 19대 18 한 점 차. 전성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중요한 타이밍에서 전성준의 서브. 아, 여기서 범실이에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지 말아야 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20대 18. 이번엔 이창준.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양 선수들 마지막이라 긴장이 됐나요? 서브가 약간씩 길어요. 20대 19 한 점 차. 다시 한번 윤준혁. 뚝 떨어집니다. 김주원. 유명호 쪽으로 디그 성공. 왼쪽으로 김혁준. 밀어넣기 성공했습니다. 동점. 치열합니다.
오늘 치열해요. 20대 20. 다섯 점을 이제 누가 먼저 따내느냐. 4세트. 과연 5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5점 남았습니다. 서브는 윤준혁. 역시 뚝 떨어지죠. 김주원, 유명우를 향했어요. 블록과 3명 사이를 뚫어냅니다. 앵글샷. 유명우의 득점. 김대윤, 김혁준, 윤준혁이 떴는데 그 사이를 뚫었어요. 21대 20. 서브는 김주원. 됐고, 에이석공 살려냈어요. 유명호 그대로 때립니다. 넘겼습니다. 김혁준 쪽으로 블록킹 두 명. 그러나 맞지 않았어요. 목포대학교 득점 22대 20. 집중력, 이 순간에는 집중력, 이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두 점 차. 목적 타석. 다시 한번 김혁준을 선택합니다. 블록킹 강성래. 이건 큽니다. 23대 20. 석점차를 만드는 강성래 블록킹. 아,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자, 김주원의 서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충남대학교 이번엔 오른쪽에서 김대윤을 선택합니다. 기회예요. 김주원, 유명호 밀어넣기 살렸습니다. 김혁준 또다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23대 21, 두 점차. 블록과 뒷공간을 잘 봤던 김혁준. 김희태가 준비합니다. 묵직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서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유명호 여기서 블록킹에 성공하네요. 김혁준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양팀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23대 22, 한 점 차. 장군 멍군 양보할 수 없는 승부. 어떤 팀이 4세트를 가져갈지. 서브는 김희태. 강하게 김주원. 왼쪽에서 류명호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23대 23. 자, 이런 경기가 있을 수 있나요? 자, 23대 20까지 갈 때만 해도 목포대학교가 이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충남대학교가 내리 석점을 따내면서 전호문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이끌어냅니다. 자,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 4세트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거 충남대학교가 5세트까지 가져간다면 올 시즌 최고의 명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세트 양보 없는 승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팀입니다. 23대 23. 자, 여기서 힘이 들어가서 서브 범실을 하면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서브는 묵직함의 대명사 김희태 선수가 준비합니다. 뚝 떨어지죠. 김주원 유명으로 선택했어요. 이 공이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유명호의 범실. 자, 여기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리플레이 됐습니다. 아쉬워하고는 유명호. 집중해야죠. 아쉬워할 틈이 없습니다. 김희태 서브는 계속됩니다. 네트 사이로 뚫었습니다. 박윤 성공합니다. 듀스. 홈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이끌어내는
박윤의 스파이크 24-24. 자, 오늘 경기 보러 오신 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24 듀스입니다. 자, 듀스 상황 류명호가 준비합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왼쪽으로 김영대 블록 터치업 세트 포인트. 충남대학교의 득점 25-24를 만듭니다. 서브는 김대윤. 강하게 김주원. 유명호를 선택했어요. 백어택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25-25 끝날 줄 모르는 두 팀의 승부. 자, 여기서 전우현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옵니다. 25-25 강성래 김영대 쪽으로 블록 터치아웃. 다시 한번 듀스. 아,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6-25. 서브는 김혁준. 김혁준 서브 나갔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김혁준이 서브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듀스입니다. 실수는 치명적인 상황. 26-26. 박윤 목적 타석 왼쪽으로 김영대 블로커 됐죠. 다시 한번 김영대를 받습니다. 블로킹 뚫어냅니다. 목포대학교 찬스. 김주원 김덕민 블로커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기죠. 이광호 왼쪽으로 김영대 디그 성공. 김주원 에이서 골! 이창준! 결국에 오늘 경기의 해답은 이창준이었습니다. 27-26 세트포인트가 아니라 매치포인트를 가져오는 목포대학교. 자, 치열했던 랠리 상황에서 이창준에게 공이 갔습니다. 자, 치열한 경기만큼 양팀 벤치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윤이 준비합니다. 박윤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김영대 쪽으로 블록킹 성공! 김주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김주원! 야,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가 3-1로 마지막 김주원의 블록킹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이 치열한 명승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리플레이가 있다면 다시 보고 싶네요. 김주원 선수의 블록킹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이창준의 에이석공. 자, 치열했던 오늘 경기의 승부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세트스코어 3-1. 특히 4세트 28-26으로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하면서 2016시즌 승격 이후에 2연승, 역사적인 2연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충남대학교 리그 시작 이후 2연패를 당했습니다. 역시 손주상 선수의 공백이 컸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홈에서 3-1로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